15번 빗개치기 대회전. 아까 뒤돌리기가 이런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뒤돌리기를 칠수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빗겨치기를 쳐야 되는데 이러한 빗겨치기는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되는데 노란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빨간 공을 향해서 가는 내공과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뭐 그 키스가 있을 수 있다. 그 키스를 빼는 해결 방법은 얇게 쳐서 뺄 수도 있고 두껍게 쳐서 뺄 수도 있는데 스스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빨간 공이 코너이기 때문에 목표 지점은 이 근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또 이 근처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노란 공의 왼쪽을 치기 편한 2분의 1에 가까운 두께를 치면 이렇게 올 텐데 여기에 온 공이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돌리기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회전 투팁에 노란 공 왼쪽 2분의 1보다 좀 얇은 8분의 3 정도 치면 충분히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힌트를 보겠습니다. 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오른쪽 회전 투팁에 8분의 3. 너무 세게 치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치려고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키스가 있죠. 이런 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키스를 어떻게 뺄 것이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번만 쳐보면 아 이거는 얇게 쳐서 빼야 되겠구나 아니면 두껍게 쳐서 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조금 두껍게 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두껍게 치면서도 똑같이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는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래서 회전을 조금 더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키스는 안전하게 빠졌는데 빨간 공 이렇게 붙으면서 썩 좋은 배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5에 들어오면 되는데 이렇게 옆돌리기를 칠 때 저는 볼 시스템을 항상 이용합니다. 이 방향으로 돌릴 거니까 하나, 둘, 빨간 공은 2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0, 1, 2, 3인데 여기에 들어오면 되죠.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내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게 정사각형의 대각선 4칸 기울기인데 이 정도 되니까 4칸 기울기. 4칸 기울기니까 4. 5에 4를 더하면 9죠. 9를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계산하면 3팁에 6 남죠. 3 더하기 6이니까. 그러니까 8분의 6이니까 두께 4분의 3을 치면 되는데 그렇게 쳐서 여기에 와야 된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3팁 두께 4분의 3을 쳐서 여기에 오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그런데 이게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3팁 4분의 3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쳐야 정확한 득점이 됩니다. 습관을 이렇게 들이면 이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